저는 원래 겨울을 좋아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좋아하십니까? 오래 들어가지고 겨울이 싫어지고 있어. 점점 싫어지고 있어요. 이게 추워도 뭐 좀 추워야지. 아 맞아요. 지금 이게 20몇 년 만에 서울 최저 기온이라고 하는데 네. 마이너스 아.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었죠. 저희 그래서 저희 집 그 뭐냐 물난리. 네, 물난리가 났어요. 네, 물이 그렇죠. 터져서 올라온 게 아니라 네. 물이 얼어가지고 네. 3일 동안 물을 못 썼어요. 네, 그래서 회사 아. 나가서 작업실 나가서 씻으시고 고생을 하셨다는 맞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지금 버즈비도 지금 3층 2층 화장실이 다 난리? 얼어있어요. 완전 네. 난리가 났죠. 3층 아까 내려갔는데 일단 그 변기가 그냥 꽝꽝 얼어있어. 여기 자변기에. 그리고 뭐 수도꼭지는 아예 이거 얼어가지고 올라가지도 않는 거 있잖아요. 네. 바닥은 다 완전 얼음장에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주변에 수도관 그 터지고 계량기 박살나고 이런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일일이 꼽기도 어렵고 다들 수도 사업부랑 지금 친해지는 그런 네, 겨울을 맞아요. 보내고 있고 그 그리고 보일러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 뭐 물 틀어놓는 것도 틀어놓는 건데 보일러도 웬만하면은 외출할 때도 가동 그거 멈추지 마시고 외출로 하지 마시고 저온으로라도 외출 자체가 꺼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온으로라도 꼭 해놓으셔야 되고 좀 최대한 가동을 하시는 게 그 보일러 한번 터지고 수도관 한번 날아가면은 몇십만 원 그냥 날아가니까 아, 그것보다 나 그거보다 나아요. 차라리 에. 그냥 그 뭐 가스비랑 이런 거 조금 더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안 나가게 하는 게 지금 최선인 에. 것 같아요. 차라리 돈 조금 더 써서 뜨끈뜨끈하게 지내세요. 맞아요. 괜히 그거 조금 아끼겠다고 이거 뭐 적당히 하다가 한번 터지면은 30~40만 원 막 날아가. 날아가. 어떻게 강원도는 어때요? 강원도요? 네. 제가 강릉 출신이잖아요. 네. 강릉은 눈이 2m씩 와요. 2m가 온다고? 네, 진짜로. 제가 있을 때 2m가 온다고? 온 적이 있어요. 네. 진짜요? 네. 그러니까 강릉은, 일본이야? 강릉은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도시 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오거든요. 진짜 이게 스키 타고 다녀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저희는 와. 예전에 그 학교에서 여기 가슴까지 비 온 적이 있어가지고 수영해서 비? 집에 갔고 수영해서 집에 갔다. 이건 약간 MSG 들어간 거 아니야? 약간 들어갔는데 뭐 우리 또 겨울 얘기를 신나게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또 마저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네. 자 오늘은 이제 테일러 기타 오랜만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일러 어쿠스틱 기타 326C2 모델인데요. 요게 예전에 제가 324는 한 두 번 정도 했었어요. 326은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숫자 조합인 것 같은데 일단 요거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은 일단 3시리즈에서 지금 저희가 사용되어 있는 축구판은 어반에쉬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 324가 최근에 나왔던 게 2020년 5월 18일에 나왔던 모델 324C가 이게 똑같이 어반에쉬 사용이 되어 있었고 그 예전에 2019년도에 했던 324C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어반에쉬 대신 타스메니안 블랙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랙우드에서 어반에쉬로 가고 그리고 이번엔 또 어반에쉬로 왔는데 324가 아니고 326이죠. 324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자주 하는 그랜드 오디토리움 GA잖아요. 이거는 네, 그거보다 네, 조금 더 큰 GS입니다. 그랜드 심포니예요. 그랜드 심포니. 그랜드 심포니에서 326이고요. 엉덩이가 조금 크죠? 네, 네. 7은 이제 그랜드 퍼시픽 그리고 그 그랜드 오케스트라가 이제 8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 자리가 그 바디 형태를 나타내주고 가운데 자리는 이제 1이 들어가면은 소프트우드, 2가 들어가면은 하드우드. 그 소프트우드는 이제 뭐 저기 스프루스나 네 스프루스나 아니면 우리 그 많이 들어가는 거 시더. 네. 시더 스프루스 이런 것도 이제 소프트우드가 되고 하드우드는 뭐 마호가니나 코아 이런 류의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하드우드가 되는데 이제 5, 6이 중간에 들어간다 하면 12현 네 12현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326을 숫자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요게 가격은 390만원입니다 저번에 324 같은 경우엔 빌더스 에디션이라 좀 가격이 비쌌어요. 469만원이었고 그 전에 324C는 325만원이었으니까 요거 이제 그 사이의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게 보면은 그때도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축구판이 어반에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어반에쉬가 뭐냐 도시에쉬 이 뭐냐 가로수를 비워서 갖다 썼단 겁니다. 아 네. 그렇네. 가로수를 갖다 쓰는 네, 어반에쉬가 그거예요. 그냥 가로수네. 가로수. 네 가로수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수명이 좀 얼마 안 남은 그래갖고 이제 새 가로수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 그런 이제 베어낸 네네, 애들. 베어내어야 하는 애들을 가지고 이제 그게 시장 가치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면서 그 나무의 뭐 재활용 뭐 이런 좀 더 유지 가능한 그런 목재 사용 거기다가 이제 애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실제로 가로수가 아니고 자연 상태 애쉬는 지금 이제 거의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애쉬가 애초에 라인업에서 아예 빠져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이번에도 보면은 펜더 같은 경우에 펜더 아메리칸 울트라 2가 나올 때 거기에 애쉬가 아예 라인업에서 빠졌습니다. 애쉬 바디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애쉬의 그런 어떤 장점, 음향목으로서의 장점은 가져가면서 그리고 그런 물량을 맞출 수 있는 되게 효율적인 방법을 찾은 거겠죠. 어떻게 보면 자연 친화적인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차피 없어져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테일러가 요걸 공급해 주는 데가 웨스트 코스트 아보리스트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아보리스트라는 그 직업군이 별로 없는데 이 아보리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그 목재 그 가로수 막 이런 거 나무에 관련된 관리를 하고 나무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아보리스트가. 예,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조경 이쪽이 되겠네. 네. 조경인데 그냥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무의 어떤 생육이라든가 어떤 그런 자연적인 이런 자연 친화적인 이런 것들까지 다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사람들, 나무 전문가들, 조경 전문가들 아보리스트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웨스트 코스트 아보리스트 INC라는 아예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애쉬를 공급을 받아서 뭔가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이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애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반 애쉬 가로수 벼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스펙 살펴볼게요. 390만 원의 가격이고요. 원산지는 USA. 전장 103.5cm, 무게는 2.14kg, 두께는 109mm, 구프렛 뒷뜰레는 75mm입니다. 쉐입은 그랜드 심포니 GS고요. 트로피컬 마호가니 상판, 그리고 아우바네시 축구판을 가지고 있어요. 피니쉬는 다 사틴 피니쉬로 전부 다 광이 없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4개는 트로피컬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사틴 블랙. 앞쪽으로 돌아와서 블랙터스크 너트의 미카르타 세드리고요. 너트너비는 44.45mm. 웨스트아프리칸 크렐리캠 에보니 지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31.825mm. 프렛은 20프렛 익스프레션 시스템 ES2 프리앰프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아프리칸 크렐리캠 에보니 브릿지 역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홀이, 사운드 홀이 뚫려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뚫려 있죠. 저게 이제 사실 연주하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막 느껴진다기보다는 이제 요 방향으로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조금 더 저번에 우리가 막았을 때 소리의 차이가 있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네. 네. 그 오는 몸으로 오는 그런 울림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때 울림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그 공연을 할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운드를 이렇게 쭉쭉 밀어주는 데 있어서 꽤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저번에 한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죠. 네,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좋은데요? 네, 엄청 좋네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3... 저는 이거 이 우드 때문에 그런가? 3에서 느낄 수 없는 약간... 예, 그... 원래 기존에 우리가 그 3은 대부분 샤펠레 사운드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3 하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 덜 여문 느낌 있죠? 맞아요. 좀 생... 약간 좀 살짝 떨거나 덜 익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느낌. 예. 근데 이게 어반에시 이제 애쉬에다가 특히 사운드 포트까지 뚫려 있고 하니까 사운드가 이게 익어 있는 느낌이 확 들어요. 단맛이 맞아요. 느껴지는 딱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단감이네. 단감이야. 그게 완전 이제 땡감이면은 요거는 이제 좀 단감으로 들어간 거. 네,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조금 그 샤펠레를 사용한 3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익어 있는, 좀 더 단맛이 나는 그런 사운드, 열린 사운드 들어볼 수 있었고요. 네, 그럼 바로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뭐라고 싱그럽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가벼운 느낌을 좀 주네요. 네. 네, 약간 우울한 느낌보다는 맞아요. 그런 네.
좀 더 뭐랄까. 근데 이게 또 느낌이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같은 이제 뭔가 약간 달달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스프루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게 쫙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슈가 파우더 같은 느낌이라면은 그렇죠. 이거는 파우더 같은 느낌은 아니고 예 맞아요. 되게 약간 기분 좀 뭐랄까 약간 꿀 같은 느낌. 꿀 느낌이야 꿀. 네. 약간 되게 정말 매끄럽고 맞아요. 정말 목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착착착 감겨 넘어가는 그런 꿀 같은 느낌이 맞아 그런 느낌이야. 네. 네. 그럼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만 살짝 빼볼게요. 어때요? 좋아요. 괜찮아요? 네네. 예전에 제가 테일러 쓸 때 잡던 톤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맛이 싹 빠지고 좋네요. 테일러를 연주를 할 때면 테일러의 그 특유의 꽁꽁꽁 한 네네네. 소리가 테일러 특유의 소리잖아요. 네. 그 소리 중에서 약간 이렇게 튀는 소리를 잡기 위해서 저는 베이스를 살짝 올리고 트랩을 살짝 깎고 여기서는 미들만 줄이고 아, 네네네. 네, 그렇게 쓰고 썼거든요. 이 소리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꽁꽁거리는 소리가 사실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그 테일러의 정체성이라 맞아요. 이게 뭐라고 이게 아까 저희가 약간 꿀 느낌 했잖아요. 그 꽁꽁거리는 소리가 같이 나오면 약간 개피 꿀차 같은 느낌이고 약간 톡 쏘는 개피 느낌이고 그거를 살짝 줄여갖고 이제 단맛에 좀 집중을 하자면은 요렇게 그걸 빼면은 그거 나오는 게 있네요. 감주. 감주. 아, 그렇죠. 식혜. 그렇죠. 그렇습니다. 감주. 수정과냐 식혜냐. 감주. 아유, 영감제. 제가 이게 감주 얘기 나왔으니까 네. 얘긴데 제가 그 어디냐? 예식장 갔다가 네. 여기 감주 없어요라고 했는데 감주가 뭐죠? 아, 영감제. 아, 식혜요. 아. 아, 영감제 이제 큰일이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감주 찾는 네, 감주 같은 그런 기타.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소리 좋죠? 이건 진짜 자바노 사운드로 굉장히 좋네요. 좋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기존의 어떤 스프루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맛을 표현할 때 슈가 파우더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렇죠. 이건 이제 꿀이나 조청이나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 조금 맞아요. 더 그 단맛이 되게 인공적인 쨍한 단맛이 아니고 은은하게 올라오는 맞아, 되게 기분 좋은 엿 같은 단맛 엿 같은 아, 엿 같은 단맛이 나네요. 아주 엿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번부터 왜 자꾸 뭐 감주 막 아, 무슨 그러니까. 아침 햇살 저거 뭐 초록매실 뭐였지 손에 놓은 그런 것만 아이 미치겠네. 한 살 더 먹어서 그런가? 아, 나 정말 어렸을 때 전지분유 먹었지. 전지분유 심지어, 타 먹었지. 심지어 동생까지 뺏어 먹었지. 전지분유 맛있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오랜만에 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제.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이게 사운드가 확실히 기존의 324들과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외관도 멋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바디도 그랜드 심포니가 그 GA보다 조금 크잖아요. 네. 거기다 사운드 포트까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사운드의 느낌이 약간 더 살짝 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다가오는 약간 호방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매콤함을 살짝 잡아주는 거.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에서 326이 상당히 매력 있는 기타라는 걸 오늘 또 확인을 해봤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가 좀 특수한 스펙들의 기타를 오늘 좀 준비를 했어요. 618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시트가 스프루스가 올라가고 축구판이 메이플로 되어 있는 8이잖아요. 8. 여기 그랜드 오케스트라 모델입니다. 엄청 큽니다. 큽니다. 네. 여기서 G5 모델. 이게 지금 현재 테일러에서는 가장 큰 바디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익숙한 테일러 사운드는 거의 다 GA 사운드예요. 그렇죠. 그랜드 오디토리움 사운드이기 때문에 저 오바디에서 오는 그 감성은 약간 기존의 테일러들이랑 확실히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618. 그 다음 시간에는 814. 네, 이렇게 오늘은 약간 좀 특수한 템들을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던 감주 같은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계피가 조금 들어간 감주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과목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이제 21세기의 그 개발 전 세계 개발 정책으로 배웠던 ESSD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래갖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뜻이었는데 얘 어반 또 아는 척하네.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럴 때 한 번씩 써보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ESSG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네. 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Guitar 이렇게 해서 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타 ESSG 드리도록 참 하겠습니다. 잘났어요, 그죠? 공부한 티 좀 내자. 어, 아 그럼 사람이 배웠으면 티가 나야죠. 그래. 배웠는데 티 안 나면 그게 뭔? 그게 뭔? 배웠으면 티가 나야지. 어. 네, 점수 몇 대 몇? 네, 일단 99고요. 자, 이렇게 9.9점이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618 E 모델 좀 더 가격대를 올려서 547만 원. 아하. 네, 좋겠죠. 비싸다. 그 다음 시간에는 575만원. 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비싸다. 그 다음 시간에는 깁슨이네요. 네. 자, 다음 시간에 618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